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자유의 창의 김재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만 맨날 하다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길거리 여론조사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이번에 좀 선거 결과 처음부터 아주 이례적이었죠. 길거리 조사하고 너무 달라서, 길거리미터 그 결과를 계속 보아왔었던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다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조사다 뭐 이런 평까지 나왔었어요. 길거리 저 미터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작년 5월 경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됐는데요. 1년 정도.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로 21대 총선 결과가 와닿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리에서 느끼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심하고 이번에 4.15 총선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뭐 의도한 어떤 그런 개입이 있었다 이런 거를 느꼈겠네요. 그렇죠. 저는 좀 더 많이 느끼죠. 네. 좀 더 많이 느낍니다.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전혀 아마도 우리나라의 선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살펴왔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왔고, 그래서 또 길거리 미터 조사를 했던 거고요. 아까 그 저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눌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대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네, 사기가 저는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 선거가 처음에는 저는 전혀 의심 없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5월 4일 2017년 5월 4일 사전 투표를 했는데 참 이 어처구니없게도 제가 투표했던 투표 모형 용지의 모형이 개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선거 끝난 이후에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이건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소송을 하게 됐죠. 그래서 5구 보궐대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가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2018년도까지 변론 자료를 주고받고, 네.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기일 한번 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 3년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소송이 안 끝나고 여태까지 온 이유요? 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이게 이제 그 재판을 걸었습니까? 2017년 6월 5일 날 제가 소장을 냈고요. 그럼 정확한 그 내용은 소장에? 소장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했고 투표함에 넣었던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게 쟁점인데. 대단하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가 없어요. 증언만 있습니다. 증언만. 물증 없이 증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했던 QR코드가 이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헌법까지 위반했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QR코드 처음에 저도 뭔지 몰랐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일련 번호더라고요. 투표용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인쇄된 상태에서 기표까지 되어서 그게 개표장에 같이 나왔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146조 3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투표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비밀투표 원칙은 또 헌법의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167조 1항에도 또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또 헌법의 정신을 받아서 그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167조 1항과 146조 3항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대법원이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2017년 6월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2년, 3년. 3년째 됐구나. 네, 만 3년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에서
그 17대 대통령 선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통령 선거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21대 총선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딱 통계 분석을 볼 때는 아, 이게 손을 댔구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란 그 차이의 분포도가 일반적인 자연적 분포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사전 투표와 또 일반 투표라고 칭하는 본 투표의 차이가 심하죠. 예. 그게 21대 총선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렇지만 완전히 인위적인 그런 숫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 선거 통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봤던 부분이, 예를 들면 통상 같은 구. 예. 내면 보통은 그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나와요. 예를 들면 김천에 가면 김천의 그 율곡동, 혁신 신도시라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섰는데, 예. 어떻게 그곳에서는 주변의 김천 지역의 20%대 문재인 지지율인데 그 율곡동 혁신 신도시만큼은 57%의 득표율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네. 네. 또 기장읍이죠. 부산시. 예. 기장읍 가면 기장군이죠. 기장군에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원인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예요. 신규 신설 아파트 단지. 이게 그 특징이 그럼 뭐냐? 그 주민들끼리 서로 무관심합니다. 서로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 그렇게 신도시에 들어와 사는 그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일 거란 말이에요. 젊은 층들이 또 정치에 더더구나 무관심해요.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웃간에 무관심하면 이제 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다루기가 좋은 거죠. 뭔가 잘못된 짓을 해도 간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상당히 이상하다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선거 때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구청장이 25명인데 24명이 특정 당이 몰아갔습니다. 네, 싹쓸이죠 일종의. 더 이상한 거는 경기도의 도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단 한 명 빼고 131명 중에 130명이 또 특정당이 다 가져갔어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는 99%입니다. 99%라는 건 저는 이제 공산주의에서나 나오는, 전체주의에서나 나오는 결과지,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상한 결과가 나왔고, 제가 그래서, 이제, 6.13 지방선거의 증거들 중에 이제 송파구의 영상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개표장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가짜 투표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가짜 투표함이라는 것은. 왜 가짜 투표함이냐? 사전 투표함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그 본투표, 일반 투표의 투표함으로 꾸며서 나온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 영상.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건 특징이 뭐냐? 잠금 장치가 없어요. 잠금 장치 없었어요. 네. 그냥 그거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지를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을 시켜놨는데 스티커의 힘이 약하니까 언제든지 들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 투표함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열고서 뭔가 다른 부정한 투표용지를 집어넣거나 네. 아예 바꿔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몇 번 정도 축적되면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움직였다 이렇게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누적되어 왔고 축적되어 온 노하우로 이제 간땡이가 부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자신감이 강해져 가지고 조작값 자체도 굉장히 좀 더 크게 매기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한편은 방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 없다 해서 좀 더 과감해졌겠지요. 그런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는 그런 종류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가 봐요. 아,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표현을 하자면 이게 야당 여당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까지도 장악을 했다. 장악당했다.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저항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약점을 잡아놨거나,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놨거나, 이렇게 하면 좀 특정 인물만 지칭 안 하면 되죠. 네. 아니, 약점 잡아서. 뭐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야당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세력을 심어 놨거나, 약점을 잡았거나, 뭐 그렇게 보여요.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자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정치인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지금은 부정선거 하나만 밝히기에도 벅차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정치인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남, 네, 별도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비교적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자체 국민들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는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자체 국민들로 봐서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해결하기가 왜? 너무 몰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멍멍꿀꿀 이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관심사밖에 없어요. 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네, 애완견 키우고 다이어트하고 뭐 쇼핑하고 이런 데 관심만 있는 국민들이 이런 뭔가 국민 공공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관심해요. 사실 그 점이 우리의 약점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70년 되니까 뭔가 빈틈이 생겼는데 네,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생각한다 이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국민들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현재 대결, 뭐 냉전 선언이라고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이익도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네.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정선거 유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우선 그동안 이제 많이 취재도 하셨을 테니까 대표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보면 일단은 이게 부정선거가 두 가지 영역으로 하나는 디지털, 네, 디지털 영역 있고 온라인 영역 그다음에 하나는 아날로그, 아날로그 영역 이렇게 두 개로 오프라인 영역 그렇습니다. 예. 두 개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공 박사님도 그 선거 결과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제 이것이 디지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 뭐 통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오프라인 온라인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조작이 상당히 대세를 차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뭐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구나 그런 생각 갖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만 만약에 조작을 해가지고는 바로 들통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지는 그 아날로그 현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 위험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는. 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확인 들어올 일도 없지만 만약에 재검표하자. 라고 들어오는 일종의 변종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방어심이 조금 낮아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상황에서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 뭐 증거 보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 약간 거친 개입이라든지 거친 조작 같은 거가 좀 섬세했으면 발각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꽤 있죠.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제가 네. 그동안 쭉 관심 갖고 선거 전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어디서 그것을 입증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집었던 게 봉인지였습니다. 봉인지는 왜냐? 투표함을 통째로 갖다 태워버릴 거냐 아니면 그 함을 재사용할 거냐 근데 이런 문제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각시키기에는 이게 뭐 힘들어. 네, 그 뭐 매연도 많이 나올 것이고 플라스틱이고. 그렇다면 이 함을 재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함을 열어야 된다. 열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야 된다? 봉인지를 건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예리하시네요. 네. 그걸 언제 그런 생각했습니까? 이 생각을 5구 보궐대선 끝나고 이제 6.13 선거 보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네, 다음에. 왜냐하면 저도 그때까지도 6.13 지방선거에서 봉인지를 그 살펴보기 전까지는 봉인지를 떼어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봉인지 서명을 보고 나니까 이게 필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네,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아예 글자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림자 같은 뭐 형제 이런 상태로 나온 거죠. 그걸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보면서 천천히. 요거 보십시오. 예. 자, 이게 이제 그 같은 사전투표소 송파구인데요. 예. 송파구의 같은 사전투표소에서 그 1일차와 2일차 내지는 같은 날 투표함을 두 개 만들 때가 있어요.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인 투표인들이 많이 왔다 해서 함을 하나 더 만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투표함의 봉인지를 비교했더니 이제 같은 사람이 사인했을 거라고 보는데 오전 오후 뭐 다른 사람이 사인하지는 않았을 건데 보시다시피 하나는 오태완이고 하나는 오태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오태환 씨가 있고 오태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일 건데 서명이 달라진 거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별도조다. 이제 이 상태로 봐서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오태환으로 쓰고 하나는 오태환으로 썼다는 얘기죠. 필력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 또 이거는 이제 박종화라는 사람인데 예.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필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이제 봉인지를 사용됐고 네. 이게 또 봉인지를 사용. 네, 다른 함. 함은 다른데 함은 다른데 같은 날. 또 송파갑입니까? 이때는 송파갑을병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자, 이 장정은 씨도 필체가 전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2018년 6.13 네, 18년 6.13 때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뭔가 봉인지 문제가 생겼다. 자, 이런 경우는 김준환 씨와 김준화 씨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 뭔가 문제가 이거가 있다. 이제 그럼 2018년 6.13 지방선 끝났을 때 언제 이거를 포착했습니까? 이걸 포착한 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좀 지나서였어요. 한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걸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당시 6.13 지방선거 때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봉이 좀 찍어 달라고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함은 그렇게 이틀이 하니까 같은 투표 참관인이 아 참관이겠죠 관리관이 두 번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건드릴 수가 있다. 이 부정선거범들이. 투표 관리관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추론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격적으로는 6.13이 끝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이런 이제 봉인지에 대한 이상현상을 발견 하면서. 제가 워낙 이제 그 당시 좀 바빠서 검토를 좀 못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검토를 하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필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6.13 때 이제 문제인식을 했고, 요번에 4.15 때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하. 이제는 사전투표함 그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과 개표소에서 찍은 거를 비교해 보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부탁했는데 몇 분 안 들어주셨어요, 결과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그랬죠.
송파 개표장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몇 장의 그 투표소의 봉인지를 제가 인증샷을 확보를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그걸 가져가서 이제 개표장에서 확인을 했던 거죠. 직접? 네.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개표소에는 직접 참관을 하셨고? 아니요. 저는 참관인이 아니고, 관람석에서. 예. 네, 관람석에서. 관람석에서. 네, 관람석에서 이제 참관인들하고 개표하는 걸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그 받아서 이제 자료도 받아보고, 이제 개표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노트북에 담아서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오케이.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걸렸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나중에 문제를 삼았는데 말이죠. 이게 4월 10일 오전에요. 예. 그러니까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빈통인 걸 확인하고 참관인들이 측면에다가 핀을 꽂아서 잠금을 해놓고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서명을 합니다. 예. 이거는 오후에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함을 만들 때. 그래서 만들 때 안 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걸 연결 그걸 뭐라고 하죠? 잠금핀입니다. 잠금핀을 하고. 요게 잠금핀이 여기 이렇게 네. 측면에 나와 있는데. 잠금핀을 하고. 네. 그다음 그 위에다가 투표 시작하기 전에 안에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잠금핀 채우고 봉인지를 붙여야 네. 돼요. 자, 이 봉인지를 떼어내게 되면 이 잠금핀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봉인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떼어내서도 안 되고 예. 그대로 개표장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 것이냐라고 기다렸습니다.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말에 제가 예측을 하고요. 이게 근데 개표장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럼 4월 11일 날 사전 투표 10일 날이고 첫날 아침에 그럼 4월 15일 날 이 투표함이 안 왔다 이야기. 아니, 함은 왔는데 봉인지가 안 왔습니다. 봉인지가 안 왔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인지가 안 왔습니다. 떼어냈습니다. 봉인지가 안 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함을 개함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거나 안에 있는 걸 뺐다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양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CCTV에 포착됐던 것도 결국은 새로 봉인 일맥상통한 거죠. 그게 새로 봉인지를 붙이고 그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직펜인가 사인펜을 가지고 사인했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석촌동에서 이 벌어진 이 사건이 곧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또 이것이 양천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건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양주 물류 창고의 주변의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됐던 많은 종류의 엄청난 양의 봉인지, 네. 그다음에 기표용 도장, 기표 도장, 그다음에 인주, 네. 그다음에 또 잠금핀, 뭐라고? 잠금핀도 그게 다 발견됐죠. 잘라낸 거, 예, 네. 그게 다 발견됐으니까. 모처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자, 모처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접근하냐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구리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복도, 빌딩의 복도까지 들어와서 사전투표함을 접수시키고 동행했던 경찰관과 참관인들은 돌아갑니다. 이제 선관위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사무실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선관위 직원들의 몫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개항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직접 가서 쫓아가서 제가 투표소에서 따라가서 접수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6.13 때요. 그때 보니까 복도에서 접수를 받고 그 경찰관들도 돌아가고 네. 딱 거기까지가 이제 그렇죠. 거기가 이제 경계선이고. 경계선이죠. 예, 업무 인수 인계. 그렇죠. 투표함 업무 인수 인계.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투표함.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 직원들 걸 받아서 그 안에 이제 저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번에 남양주 걸 보니까 정당 추천 위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그 미래통합 추천 위원이더라고요. 서명하고 있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 추천 위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그 사무실 내 별도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네. 판넬로다가 칸막이를 만들고
창고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하는 과정이고 그 창고 안에만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 밖에 나가면 CCTV의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각지대와 접수대 사이에서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또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남양주 그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포착됐던 인물들은 누군지가 대충 나옵니까? 네, 그거 선관위 직원한테 전화해보니까 서명했다는 사람은 정의당 참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사람은 선관위 계장, 또 한 사람은 그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또 한 사람은 알바생. 그러면 그 안에서 왜 그렇게 사실 그 사전투표소를 떠난 투표함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일체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서 손을 댔다고 하던가요? 이제 서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네. 서명이 빠져 있으니 그것을 이제 자기네가 보완을 했다, 보충을 했다 이런 주장이죠. 서명이 참관인의 서명이 없이 개표장까지 오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마치게 되면은 사전투표함에 봉인을 하고 다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인을 하고 근데 그게 뭐 복잡한 것도 사인이 한 서너 개 정도 투표함마다 할 걸로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사인이 빠지는 한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표관리관이 이 관리관이 하는 일이 유일하게 그날 함 만들고 아니 왼쪽 봉인제... 오른쪽 이렇게 위하고 몇 군데 이게 합니까? 네 군데입니까? 아니면 세 군데? 세 군데 측면 양쪽에. 아니 근데 측면 뭐 양쪽 양쪽 위쪽 하는데 위쪽은 그것도 투표 끝나고 마지막에.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한데 그걸 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 저 투표 시작할 때 더더욱 집중력이 더 셀 때인데 옆에다가 그렇죠. 옆에다 사인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얘는 저 선관위가 변명은 잘해요. 변명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아침에, 상황에서도 변명을 합니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둘러 서가지고 이제 투표 시작합니다 하면 안을 보고 그런 긴장감 된 순간에 뭐 백 군데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사인하고 시작하는데 그걸 안 해? 사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나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에 그 문제의식을 통계 조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통계 조작은 소수만 동원하면 되니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저는 아주 순수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진행돼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참 복마전이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뭔가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선관이라고 이거 선거 관리만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선관위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안 믿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일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네. 변명이 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침에 사인을 했는 게 이게 안 왔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자, 안 온 것은 이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개표장에서 확인했죠. 그것도 제가 개표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개표 창관이 찍어온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드러난 거죠. 만흥인 같이 봤습니까? 아니요. 사진을 찍어 왔고요. 그걸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노트북에서 두 사진을 비교해 본 거죠. 자, 어떻게 비교했느냐? 어차피 이 4월 10일 날 투표함이 하나입니다. 사전투표소.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하나. 석촌동 사전투표소는. 그렇겠네요. 그거를 투표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날 현장에 와 있던 투표록에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하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1일차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 있죠? 표찰. 예. 스티커를 보고 그 위치에 있는 봉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최준호라는 저 투표관리관, 그리고 다섯 명의 참관인이 있는 저 서명, 저 봉인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촌 사전투표소 1일차. 그리고 요 가로안이 빛나녔는데 송파구-3025라고 투표함의 고유번호를 적어놓습니다. 1일차의 사전투표함인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네. 네. 이 투표관리관의 필체도 달라졌고요. 투표관 참관인 자체가 바뀌었어요. 네. 다섯 명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김동욱과 서미선이라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죠. 자, 이것하고 이제 남양주에 그 서명하던 그 영상이 오버랩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는 없죠, 지금. 지금 띄울 수 있죠.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띄워보시죠. 네. 오지게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걸렸다!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에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문제를 삼더라고요. 야, 정말 문제네. 이게 이제 개표소에 등장하는 그런 투표함이고, 네. 이게 이제 4월 10일 날 네. 투표 시작할 때 새벽에 붙였던 봉인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거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국민들이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4월 10일 날 이 사전투표가 시작될 때 봉인지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봉인지는 실종이 되고 개표소에 이게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날 개표장에서 그 유튜브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또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어떤 변명이 나왔냐? 이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다 끝난 6시 35분에 투표록에 기록을 해놓고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네. 아니, 이걸 아침에 시작할 때 붙인 건데, 뭐. 네. 그런데 이것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훼손이 되는 바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떼어내고, 그것도 투표 끝난 6시 35분에. 그 6시 35분이라는 시간은 남양주에서 함을 창고에 들여놓고 서명을 하던 그 시간이 6시 42분입니다. 영상에 보면. 아마도 그 창고 밖에 있었을 시간이 아마 6시 35분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하고 일치됩니까? 남양주에서 그 창고 밖에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 있었을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큰 증거네요. 결국은 이제 투표함을 바꾸치기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단정을 못 짓죠, 지금은. 우리가 단정 짓게 되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나 이야기지 이게. 어디로? 이 봉인지가. 네, 떼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뭔가 큰 증거를 잡았다 이랬더니 이제 변명이 나온 거예요. 변명이 투표록에 기록해놓고 이 서미선이라는 이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의 동의하에 이렇게 새로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이게 석촌 사전투표소도 그렇고 저녁에 서명하는 참관인들이 이걸 아침에 거를 떼어내고 서명할 권리가 있느냐? 없죠, 그거는. 네,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선관위가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그 봉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든 간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 법정. 그렇죠.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저녁에 서미선이라는 저 저녁에 참관인이 저걸 떼어낼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아침에 봉인지가 의미가 없어요. 뭐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변명을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어요. 참.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예. 양천구에서는 4월 12일 날 새벽 6시에 선관위 앞에서 봉인지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냐. 나중에 선관위 변명을 들어보니까 그 직원의 구두 밑창에 붙어서 나갔답니다. 그러면 구두 밑창에 붙는 그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상상할 때는 선관위 사무실 바닥에 봉인지가 널렸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막 다니다가 밟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상되느냐? 아, 봉인지를 막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가운데 어지럽다 보니까 밑창에 하나 붙은 걸 미처 몰랐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걷다 보니까 구두 밑창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려져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남양주 동영상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요. 그것도 야당
추천위원이라는 사람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안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 영상을 확보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박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대박 증거를. 자, 그래서 어떤 대박 증거냐? 그랬더니 봉인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설명했던 그 내용은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문에다 봉인지를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보이는 그 장면, 봉인지 서명하는 장면이 이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죄송합니다. 자, 열심히 이제 서명하고 있는 사람이 정의당 참관인이죠. 정의당. 예, 정의당 참관인이라고 이제 선관위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의당 참관인인데. 무슨 권리로 찍어서 사인을 다시 하죠?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 이게 이 자체로 불법이죠.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네,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투표소를 떠난 상태에서 임의로 사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의 사인이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봉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일로 들어왔느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운반조인데 운반조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견됐어요. 한마디 하니까 바로 쫓아 들어왔어요. 그이 사람은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 손을 보게 되면 라테스 고무장갑이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 서명 하나 하자고 온 참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관인은 이 선관위 사무실에 있을 일이 없어요. 보통은 인수인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정의당 참관인이라고 했죠. 네. 정의당 참관인 자체에 대한 신원도 확인이 안 되겠네. 현재 우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거는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표하면 인계인수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장이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미통당 창간인이고 이분들은 정의당 창간인이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미통당 야당 추천위원이 보고 있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참관인이 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 이게 선관위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구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결국은 막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길 외에는 딴 길이 없네요. 네, 현재 제도상으로는 뭐 검찰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뭐 검찰조차도 잘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방법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이 아시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여론에 의해서 이제 여론의 심판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투표 용지 관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투표함 관리도 문제가 컸죠. 네. 이 투표함 문제가 이제 곧 뭐 투표 용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13 때 이거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형사고발도 해놨습니다. 이 투표관리관을. 네. 그래서 제가 형사고발을 두 건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석천동 봉인지 이렇게 떼어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는데 이거 2019년 10월 달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자, 문제가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요 장금핀. 예. 장금핀만 봐서는 정상적인 투표함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금핀을 봉인지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이 열려요. 왜 열렸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장금핀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장금핀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는 거거든요. 이건 투표함이 아닙니다. 사전투표함 자루형 사전투표함이라는 그 투표 자루를 올려놓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안내문까지 잘 돼 있는 게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예, 이 받침대는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함을 들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자루를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면 받침대에다가 이 투표관리관이 봉지를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내 사전 투표한 받침대인데 여기서 나온 용지는 그 일반 투표, 본 투표 그 본 투표의 용지가 나온 거예요. 당일 투표. 네, 이게 이제 위례일 투표소인데 당일 투표, 6월 13일 당일 투표의 용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18년 6월 13일. 자,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또 상상할 때는 이걸 투표관리관이 사용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버젓이 안내문이 다 있는데 봉인지를 붙일 때 투표한 받침대라는 안내문도 있고 또 잠금핀을 꽂을 것도 없고 그거를 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봉인지를 붙였겠나 이게 정상적인 투표관리관이라면 공무원인데요. 네, 공무원이 그럴 일을 할 일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정선거범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투표관리관을 고발하면서는 당신은 이실 짓고 해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서명이 아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본인 서명을 맞고 자기는 본인은 정상적으로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단순 실수. 공무원이 이걸 단순 실수라고 할 일이 없거든요. 공무원한테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래요. 여기에 잠금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잠금핀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일종의 경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첩. 예, 요렇게 경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사이에 걸고는. 네, 요게 잠금핀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를 니퍼를 이용해서 끊어서 끊어가지고. 예, 여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함의 구조인데. 이게 그러니까 위로는 위에 커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런 함이 사용되어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가 130대 1. 네. 99%. 그다음에 24대 1. 25명 중에 24명이 특정 정당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너무 놀랬고 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정선거가. 근데 이제 오늘 잘 보여주셨는데 이게 되게 이 장면만 보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짜 투표함의 증거. 옆으로 조금만 당겨보시죠. 네, 요게 딱 이 안에 가게 들어가는. 그렇죠. 요 잠금핀이 요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네.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투표소고 개표장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그 참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하게는 제가 5구 보궐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 제보 전화를 받을 때는 선관위 내부에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뭔가 의견 충돌이 있더라 그랬어요. 의견 충돌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18년도 이렇게 6.13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번에 4.15 총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반대할 세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선관위는.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 네. 그러면 선관위 조직이 뭐 한 3천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네.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 네. 이런 존재를 알려드리고요. 네. QR코드 문제가 이번엔 특히 쟁점이 됐죠. 네. 근데 왜 선관위는 뭐 바코드를 해야 되는데 QR코드 왜 했는가 아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꼭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QR코드가 반드시 필요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법의 그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네,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 바코드를 사용한다. 그것도 이제 더 가로치고 부연해서 막대 모양의 이게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 그러면 QR코드는 보시다시피 막대가 아닙니다. 네. 2차원 바코드라고 주장을 하는데 2차원 바코드라도 뭐가 안 됩니까? 가로에 쳐있는 막대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막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막대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거 이걸 처음에 봤던 게 5구 보궐대선 때 그 사전투표소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다. 그런데 이 코드를 떼나 안 떼나 관심있게 봤어요.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 안내를 해주는 줄 알고. 근데 안내를 안 해요. 투표함에 넣으라는 거예요. 아주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기표를 했는데 뭔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붙어있다. 아마 바코드가 붙어있어도 저는 아마 좀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QR코드 그 당시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가 붙어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없어진 개표장에 나오지 않은 투표용지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인증샷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소송을 해야 되겠고. 근데 소송할 때 그럼 뭘 문제 삼겠나? 법을 위반한 게 있을 것이다. 그 찾아보니까 이제 비밀투표 위반이 나오는 거죠. 그 비밀투표 위반 중에서 이 QR 코드가 일단 문제가 되겠다 해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바코드로 돼 있는데 QR 코드를 쓴 거. 그래서 이제 소장에 제가 소장은 아니고 처음에 이게 비밀투표 침해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조문들 왜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QR 코드 썼느냐 하고 이제 변론 자리에서 계속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알아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법에 자세히 보니까 네 가지가 있죠.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일념번호다. 그런데 숫자가 쭉 34자리가 나오는데 이거 34자리 중에 어디까지가 선거명이고 어디까지가 선거구명이고 뭐 어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냐 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자리가 선거명, 그리고 8자리가 선거구명, 그리고 4자리가 선거관리위원회명, 7자리가 일련번호, 고유번호,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 3자리가 그 용지의 길이다. 이런 답을 들은 거죠. 3번이 뭐라고 했죠, 세 번째? 자, 그걸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선거명 12자리, 네. 선거구명 8자리, 선거관리위원회 4자리, 4자리, 투표용지 고유번호 7, 7자리. 네. 그럼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고유번호... 자, 이번에는 5구 보궐대선이나 6.13 지방선거와 달리 용지 길이 3자리가 끝에 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4자리가 이제 31자리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투표용지 고유번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추론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위반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인은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네, 고유번호를 부여. 그러면 그것이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QR 코드에 그러니까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것이 이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 가지 정보가 조합이 될 거니까. 같이 조합된 그 투표용지가 그대로 스캐닝 됩니다. 이번에 그 투표지 불기라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캐너가 달려있고 그것을 이미지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비밀 투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뭐 충분하게 그게 인식이 특정 개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이미지 파일로 다 보관이 될 것 같은데. 선관위 주장이 참 재밌는 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면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관위 당신들만 알면 알아도 그게 문제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제 원고로서의 주장이고 선관위 측에서는 우리만 알고 있고 일반에게 공개 안 됐으면 괜찮은 거다. 비밀이 유지되는 거다. 당신이 국민이기 때문에 당신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사람이 모르고 컴퓨터가 알아도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네. 네.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근데 컴퓨터는 어떤 고유번호가 보시다시피 남인순에게 찍었다는 걸 알죠. 네. 특히 고유번호 28409라는 28409번이라는 투표용지는 남인순을 투표했다. 라는 것을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컴퓨터가. 컴퓨터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류의 자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 문제 삼은 사람도 없었고 또 이걸 판단해 주려고 하는 정상적인 국가기관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거를 소위 방기하고 있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이 선거라는데 반드시 필요하면은 그럼 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지. 법을 고치기 이전에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QR코드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뭐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용인하기 힘든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대수장의 그 전직 장군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무원이 창의력이 높으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분이 바코드 갖고도 얼마든지 31자리를 담을 수 있는데 왜 QR코드 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를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썼으면 잘못한 거 아니야. 법을 위반한 거니까. 더구나 막대 모양을 쓰라고 돼 있는데 왜 막대 모양을 안 쓰고 QR코드는 보시다시피 이거는 정사각형의 모음입니다. 스퀘어. 막대 모양이 아니고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정사각형을 이어붙였어요.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밑에 수치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상한 그 기호처럼 보여가지고 전혀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고유번호를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이 고유번호가 계속 발급되고 있는 것을 용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참관인이 알도록 해야 되느냐? 당연히 후자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QR코드로 나가면은 참관인은 눈뜬 장님이에요. 네, 청맹관이라고 그러죠. 네,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장이 발급되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비었는지 이것이 연속되고 있는 건지 참관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유권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그래야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시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감시 기능을 없앤 거네. 네,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전투표에서 3,500 뭐 5군데에다 CCTV에다 신문지를 가리라는 것 똑같은 거네. 네.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난 이해가 할 수 없네. 21세기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네. 우리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도 국민들은 잘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계신 거예요. 뭐.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QR코드가 뭐 비밀투표를 침해했다. 왜 저렇게 막대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막대 모양. 네, 막대 모양. 나오나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네, 막대 모양이어야 됩니다. 네. 바코드는 성능명. 저렇게 막대 모양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도대체 왜 QR코드를 사용했을까? QR코드의 특징은 이제 선관위 측에서 답변을 해오기를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사용했답니다. 선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그러면 고작 31자리인데, 담아야 될 게 31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31자리 담기 위해서 왜 많은 정보를 담는 QR코드를 사용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게, 야, QR코드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보가 담길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QR코드의 종류를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런 관심을 갖고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그 댄소사 홈페이지 가봐라. 그럼 QR코드 종류가 나온다. 일본 댄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뭔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힌트냐. QR코드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 노멀 QR코드가 있고요. Secure QR코드가 있습니다. Secure라는 건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기를 읽을 수 없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의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노멀 QR코드와 Secure QR코드가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31자리를 읽어내는데 이 똑같은 모양의 QR코드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정보를 담는 Secure QR코드를 써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일반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Secure.
Secure. Secure 알아요? Secure, secure. 네. 어, secure. 네, secure. Secure. 어. 네. Security 할 때, secure.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영국식하고 미국식하고 발음이 좀 다른 건데 제가 어떤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Secure. S-E-C-U-R-E.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를 네. 만든 사람이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바코드고 QR코드인데, 예. 요 QR코드의 모양은 똑같은데, 자, 이게 일반 QR코드입니다. 예. 노멀 QR코드. 이 모양인데, 요렇게, 예, SQRC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요 등장 시기가 아마도 2014년 고 무렵 전후 같아요. 왜냐면 그 아티클들의 그 내용들이 보통 그 즈음에 나왔더라고요. 특징이 꼭 같네요. Appearance of, 예, of SQRC라고 돼 있죠. 예, 네. 노멀 외양이 QR 코드하고 똑같다. 네, 저게 이제 저는 이제 확 와닿더라고요. 외양은 똑같지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넣고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담은 키값을 가지고 있는 자만 열어볼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문제 삼는 게 저렇게 노멀이 아닌 SQRC를 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면 저 QR코드는 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네. 쓸 여지가 있다면 저런 종류의 QR코드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노멀 QR코드일지 SQRC일지 누가 알아요? SQRC를 썼을 때는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본 게 그래서 이 31자리 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양이 똑같은 31자리 숫자 저 2020-0415-0007 07-0700-0000-1114-0113-888이라는 31자리 숫자로 QR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나와. 모양이 달라요. 그럼 이 QR코드하고 저 QR코드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뭔가 다른 정보를 담았을 것이다. 더 담았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네. 네, 이걸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드렸더니 그 대수장의 그 전직 장군님이 하나를 더 알아냈습니다. 어떤 걸 알아냈느냐? 이 QR코드의 이 보완성 있잖아요. 네. 이게 회복, 그러니까 이게 훼손됐을 때의 복원력. 복원력을 표시하는 게 요 끝에 큰 박스 옆에 있는 큰 박스. 네네. 요걸 키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검은색으로 두 개를 이어놓게 되면 복원력이 가장 낮은 것. 한 7%. 그리고 저게 만약에 아래가 새까맣고 위에가 흰색이면 조금 더 복원력이 높아지고 아예 이제 두고 위에가 검은색 아래가 흰색이면 가장 이제 복원력이 높은 거고 복원력을 높이게 되면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또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보이는 것은 복원력이 가장 낮은 단계. 이 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이 QR코드는 그렇다면 뭐야? 정보를 더 담는다는 거지. 31자리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정보를 많이 담도록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의심할 만한.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 노멀 QR코드가 아니고 저 Secure QR코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QR코드를 발급한 자만 아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통상 QR코드를 사용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분류기에서 이제 인식을 이게 비례대표냐, 저 사전투표냐 아니냐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게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네. 그죠? 네. 이게 당일 투표는 빼고 사전투표만 일종의 작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사전투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특히나 이번에 특정 정당에 높게 나왔죠. 네. 네. 손을 뭐 많이 댔다는 게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조작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통계 자료 분석이라는 것이 과학이니까 그걸 보면은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전투표에서는 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남긴 거니까. 일단 QR코드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비밀투표 침해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QR코드를 발행한 자만 컴퓨터만 알고 있는 정보가
가 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QR 코드를 썼다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아마 부정선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QR 코드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요건을 전혀 못 갖춘 거 아니에요. 네.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QR 코드만이 가지고 있는 이용 가치. 근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 공직자들은 민감하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틀을 벗어난 것 자체에 두려워하는데. 네, 더구나 제가 2017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대로 다시 QR코드로, 바코드로 돌아왔어야죠. 소송의 대상이 됐으면, 나 이거 뭔가 소송이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은 QR코드 대신 얼마든지 31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바코드를 쓸 수도 있는데, 왜 QR코드를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네. 그렇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QR코드를 썼겠죠. 결국에는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번에 QR코드가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누가 자처했습니까? 선관위가 자처한 거예요. 뭐, 다른데 뭐, 어떻게 말해 돌 도리가 없네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제 이 선거의 문제에 뭐 핵심 키가 있는 거로 좀 뭐가 있겠네요. 네. 네. 조만간 이제 그 이제 베일이 벗겨지지 않겠나 좀. 숨기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발행자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키값이 풀리지 않겠나 저는 보는 거죠. 아니면 내부 제보자가 있거나. 제보자 있거나. 네. 그래서 뭘 담았다? 그걸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SQL씨가 전혀 아니다 라고 뭐 확증을 해주든가. 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참 희한한 거는, 네, 국민에게 봉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의문 제기하면, 형사고발이. 저 두 건을 당했어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 얘기,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고발이 들어오는. 저 이번에 송파개표소에서 이의 신청, 거론했다고, 개표 간섭 방해죄를 적용해서 또 고발도 들어왔어요. 당연히 봉인지에 문양이 나타나고 서명이 이상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내지는 무효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를, 네, 개표 간섭, 개표 방해다 이렇게 죄를 씌워요. 봉인지 문양 나타난 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아, 봉인지 문양 나타난 거 참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으로 본 투표함에 붙어 있는 봉인지인데, 개표 직전의 봉인지입니다. 모양이.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뜯었다 붙이는 적이죠, 완전히. 예, 뜯었다는 거죠. 네. 자,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개표 참관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개표를 중단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개표 과정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해보자고 하면 개표 방해다, 개표 간섭이다.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대요. 그냥 되게 묻어서 그냥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네. 그러니까 봉인지를 뗐다 다시 붙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제재를 받지 않는 거죠. 아무튼 자유의 창 김재용 대표 이렇게 하면 길거리 미터죠.
그렇게 직접 알려줬습니다. 저 예. 소송해서 그전에는 뭐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이렇게 알렸는데, 그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예. 현재는 길거리 미터, 자유의 차 하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예, 길거리 미터는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해오셨습니다. 네, 이제 5월달 되니까 1년 됐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했습니까? 참 그게 고된 일인데. 네. 그래서 나갔을 때,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게 호응이 있을까? 네. 과연 협조를 해줄까 이런 데 걱정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여론 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조사 업체가 계속 이제 높게 발표하는데 별 차이가 없게 되면 의미 없는 조사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고 하면서 나갔는데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진짜 네. 바닥 민심을 네 차이가 잘하는. 나는 거예요. 네, 전화조사 업체, 우리, 저, 유명, 그,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하는 그 수치하고, 길거리의 민심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차이가 있었죠. 네, 더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업체가 그렇게 지지율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 5구 보궐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만 찾아갔어요. 과연 그렇게 높게 나오나? 근데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된, 이 여론조사가, 예,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더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한계성은 있죠. 왜냐면, 이제 뭐 특정 시간대, 내지는 뭐 특정 연령대. 그래서 특정 연령대는 이제 장소를 좀 달리해서 그 특정 연령대가 몰리는 데 가서 해봤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이제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량진 그 학원과 하면서 젊은 층들 뭐 20, 30대 이렇게 해봤단 말이죠. 또 신림동의 그 역세권 가면 또 젊은 층들이고. 그래서 젊은 층들 대상으로 해봐도 역시나 전화조사 업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행성돼서 내려온 거고, 그렇게 발로 뛰어서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효시잖아요, 효시. 네. 출발점이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지지도는.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끝난 이후로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그, 뭐 세금을 풀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또 돈을 푸니까 그와 연동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어차피 길거리 조사를 해왔으니까 한번 나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을 가봤더니 그게 2019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군포를 가봤습니다. 군포를 가보니까 오히려 2019년도에 전화조사 업체보다 낮은 득표율 29.9%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네. 조사 인원도 꽤 많았습니다. 한 170명대, 2시간 만에 170명대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화조사 업체 발표는 뭐 70%에 육박한다, 넘었다 이런 발표인데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4.15 총선에서 그 더불어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죠. 특히 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67%대. 야,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도 안 나오고 20%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뭐 충격이죠, 그 자체로. 그 사실 뭐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큰 모집단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추론하는 거잖아.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단하고 자식 포본 집단하고 그게 다 비슷한 특성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거리 미터 특징은 이제 전화조사 업체는 한번 조사할 때 전국적으로 한 2,000명, 많아야 2,000명, 적으면 한 1,000명. 근데 길거리 미터는 한 지역에서만 최소 100명. 전국적으로 해서 했을 때 한 만 명이 넘었을 때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예. 그러면 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표본이 전화조사업체도 더 많죠. 2,000명보다도. 네. 그럼 오히려 정확도가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쨌든 그 전화조사업체가 발표하는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 여전히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억수로 인기가 좋다는 것은 길거리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상치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가공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공의 지지율이다. 네. 뭐 조작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서 네, 가공의 지지율. 제조된 지지율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가짜로 가는 세상이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뭐 이게 세상이 무슨 소설 속에 들어와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네, 진짜하고 가짜가 참 너무나 혼재되니까. 사실 뭐 저는 또 선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어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니까. 네. 그래서 그 선거가 조작된 거가 뭐 예를 들면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이 되면은 모든 게 다 거짓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아, 모든 게 거짓되는 게 저는 겁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과연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얼마 안 남았고 저 거짓에 만약에 선거를 끌고 가는 자들은 조만간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까지 누려왔던 자유는 끝난다. 그렇게 보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 계속 부정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모른 척하고 갈 수 없는 종착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부의 세력이 없다면,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어쩌면 저는 그러죠.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 국민들이 선거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인은 그게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체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 나오겠죠.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네. 지금은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어주면서 달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본격적으로 포악성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보는 거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뭐 항상 집중되면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마이크 한번 보시고 네네. 국민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죠. 네,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네, 비속어로 뭐 하는 말 있죠. 네, 멍멍 꿀꿀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네, 정치도 바로 서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존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누리는 거지 네, 무관심에서는 절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네, 그렇다고 또 마냥 미국에만 의존한다. 그거는 무책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일단 내가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도움도 받는 거지 네, 무관심하고 여차하면 또 도망갈 생각하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민 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죠. 네. 오늘 여러분들 김재홍 대표님 모셔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유의 창의 가장 이제 대표 상품은 길거리 미터라고 불리는 직접 찾아가서 그 판넬이죠. 네, 판넬. 판넬에다가 찬성 반대 문재인 대통령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해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무리되면은 자유의 창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하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이나 또 구독이나 격려가 한국 사회가 자유를 곧 피우는데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